오페이가 오이밭에 왔습니다. 이렇게 오이가 튼실하게 열렸어요. 그래서 이 오이를 따서 오이 장아찌를 좀 담궈볼랍니다. 이렇게 오이가 잘 됐네요. 수확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수확을 이렇게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. 오이 장아찌를 좀 담글랍니다. 갓 수확해 온 오이는 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가 빠져야 되겠죠? 그래서 물기가 빠졌는데도 이렇게 물기가 좀 남아 있어요. 남아 있을 때는 이렇게 행주를 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셔도 좋고, 아니면 이러한 키친 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물기가 없이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이 2kg에 필요한 재료는 여기 보시면 굵은 소금 한 컵, 설탕 한 컵, 식초 한 컵. 2컵을 기준으로 해서 소주가 2컵, 매실청이 2컵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담그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, 물기를 제거한 오이를 이렇게 차곡차곡, 기왕이면 스텐통이면 더 좋겠죠. 없을 때는 낙엣낙통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오이를 차곡차곡 넣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그냥 농장에서 수확한 거라, 이게 백다다기 오이거든요. 오이인데 수확한 거라 균일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담궈놔도 이게 물기가 이제 그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절여지겠잖아요. 절여지고 나면 이제 이게 크기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처음에 담글 때는 그냥 위에다 이렇게 놀랍니다. 이제 크기가 조금 사각통이면 저희가 더 좋았을 텐데,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딱 담았습니다. 이렇게 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섞어야 되겠잖아요. 바로 부어줘도 되겠지만, 재료를 다 섞어주면 우아래가 전부 골고루 농도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래서, 자, 굵은 소금 한 컵, 설탕 한 컵, 식초 한 컵, 매실청 두 컵, 이렇게 소주를 넣게 되면 어떤 분들이 아유 소주가 들어가면 술이 취하지 않겠냐, 근데 이 소주가 다 이제 저기하고 나면 휘발하고,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면 아주 끓이지 않고도 오이지나 장아찌를 담그는데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지금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한 5일이면 오이장아찌가 담궈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100% 안 녹아도 돼요. 어느 정도 이제 섞어주시고 난 다음에, 자, 이제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냥 5일간 놔두시면 되는데, 이제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이렇게 뒤적거려주면은 더 골고루 저기가 되겠죠. 안 눌러줘도 되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눌러주신다 하면, 저는 조금 숨이 죽고 나면 뭘로 누르냐면, 여기에 딱 맞는 게 이런 냄비 뚜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냄비 뚜껑을 딱 넣고 넣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딱 적당한, 이 무게가 있으니까 꽉 눌러지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딱 잠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글 겁니다. 이제 담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새파란 데는 위에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위아래를, 아래로 내려간 것이 벌써 노래졌잖아요. 그래서 위아래를 섞어주시게 되면, 어제 컸던 것도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. 상온이 높을 때는 한 3일이면 되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되면 맛있는 오이장아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딱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가잖아요. 놔두면 3일 내지 5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5일 지나니까 오이 장아찌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다 되면 반드시 이렇게 건져 가지고 냉장고에다 그냥 통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보관하셔야 돼요. 물은 빼고요. 빼는데 이때 전향성을 높이려면 어쩌느냐, 이런 올리고당이라든지
또는 조청이라든지 집에 엿 있잖아요. 물엿 이런 것 등을 딱 저기를 해서 표면에다가 이거를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놓으면 저장성이 훨씬 오래갑니다. 혹간에 너무 싱겁게 담갔다든지 그랬을 때 오이에서는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. 물이 나오면 혹시 순간 기간을 놓쳐버릴 경우 위에가 하얗게 저 끼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청이나 물엿을 넣게 되면 너무 당도가 높아가지고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혀 달지가 않더라고요. 혹간에 좀 저장성을 오래 두고 싶으면은 소금의 농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되겠고요. 나는 조금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. 그러면 58개 재료량보다 조금 소금량만 더 가감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식초도 나는 신맛이 58개 입맛에는 적당하지만 또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조금 더 이렇게 약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식초도 현미식초 뭐 두부식초, 사과식초 그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 현미식초만 이용하시면 딱 적당한 맛으로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저는 현미식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료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대로 하면 그래도 물기가 조금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서 이 물기를 좀 제거해주면 더욱더 맛이 아삭아삭 깔끔한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집에 있는 이렇게 키친타월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. 이런 통사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분을 짜줘도 좋고 아니면 집에 식혜 만들 때 거름망 있죠. 거름망에다 넣으셔서 이렇게 짜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분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꾹 짜면 물기가 많을 경우에는 물기가 나오겠죠. 그냥 피클로 드실 때는 바로 드셔도 돼요. 근데 무침을 해 먹을 때는 이렇게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이제 무침은 됩니다. 200g 짜리 오이를 짱아찌 만들어서 그 분량입니다. 거기에다가 참기름 한 수저, 그 다음에 다 한 수저씩입니다. 잘게 썬 쪽파, 그 다음에 이렇게 참깨,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해주시면 아주 맛있는 그러한 오이 짱아찌 무침이 되겠습니다. 이제 예쁜 접시에다 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오이 짱아찌가 완성이 됐습니다.